단맛이 있다니까 감로차가 좀 신비롭기까지 네,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3대째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농산물들이 이렇게 모두, 가족 모두가 함께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또 다른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만나봐야죠. 노유정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소개해드릴 농산물은요, 이 겉껍질은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꽃이지만요, 아주 속은 꽉찬 영양 덩어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제가 오늘 찾은 곳은요, 차량 산맥 안에 자리 잡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암면입니다. 어? 아유, 뭐 하세요? 장대 들고? 제가 이 장대를 들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털기 위해서지요. 아유, 이거 무슨 장대 높이뛰기 선수 같은데. 어머, 어머, 어머. 요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근데 왜 그러냐고요? 뭘 털어요? 털러 가요, 털러. 예? 은행 말고요, 밤 털러. 자, 밤 털러 갑시다! 아유! 남나무 흔들러 가 역시 가을에는 밤 털러 가야죠. 그럼요, 예. 자, 공주 정암면의 연간 밤 생산량이 무려 5,000톤. 우리나라 대표 밤 주산지로 유명합니다. 어휴, 이거 아주 그림같이 열렸네요. 터시하네, 터시하네. 윤기하며. 아우, 그렇죠. 공주 정암밤이 유명한 데는요, 수확 예, 방법부터 어머니,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밤 털러 왔어요. 밤 따라자야 쭉쭉게 주는 거지. 누가 밤을 쭉 대나무를 터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밤을 털려고 그러면요, 네. 저처럼 장대를 준비하고 와야지. 어머니 뭐 쓰레기를 줘서요? 장대를 밤을 때르면 풋밤이 떨어져도 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밤을 어디서 주워요? 바람 불으면 이런지 떨어져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밤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빨간해 밤. 어머, 우리 아버님은 나보고 아까 아줌마라 그러더니 화나셨네요. 지금도 아가씨네. 땀 많이 맞았습니다. 아유, 예? 버리금 밤은 저장성이 낮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밤만 주워야 한다고요.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요? 아, 그래요? 오~ 와, 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나 보죠? 그렇죠. 어쩜 이렇게 때가 되면 알아서 떨어지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떨어진 것도 그러나요?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지요? 어머, 자, 잠깐만 좀 비키세요. 나 밤 주워야 된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나 밤 주워야 된다. 아니, 밀면 어떡해. 아유, 나 밤 주워야 돼. 예? 밤 주워. 예. 예. 우리 저 공주 정암밤은 예. 토질이 좋아서 예. 딴 지역에 비해서 밤맛이 너무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요. 나 밤 줄게. 저기 가서 아니. 혼자서 인터뷰하세요. 예? 아이고, 웬 밤이 이렇게 대낮인데 이렇게 많디야. 처음 먹어봤거든요.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이런 거 주워다 삶아 잡숴봐요. 밤 맛이 딱딱한 게 최고 맛있는 밤이 최고 맛있어. 폭삭폭삭하게 맛있는 밥은 또 뭔 맛이에요? 이런 폭삭폭삭하게 이런 맛이 여물고 날로 먹으면 더 여물고 고소하고 맛있는 밤이라고. 날로 먹고도 꼬치고 맛있다고요. 이거 폭삭폭삭하고. 이거 빛깔 좀 보세요. 알도 아주 노리끼리한 게. 노르름하고 날로 잡으면 고소하고. 진짜 고소하겠네요. 익힌 것처럼 노래요. 맛있네요. 얼마나 단단한지요? 삶으면 깊이 굽으면 폭삭폭삭하니 맛있다고요. 아주 단단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달짝지근한 맛이 그냥 나오네요. 어떤 게 폭삭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올해는 태풍 피해가 없어 예년에 비해 당도가 훨씬 높고요, 수확량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밤은 풍년인 거네요. 예예,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거 오, 진짜 많이 따셨네요. 아버님 이거 좀 그쵸, 많이 주운 거죠. 이게 밤 줍는 게 이렇게 힘든데요, 아버님? 아, 여기 조금 있고. 예. 여기 조금 있고. 예. 이쪽 조금 있고. 아니, 그러면. 아, 여기 보이는 거 조금. 아, 세 개의 산에 밤이 몇 그루나 있시요? 한 2만 그루 이상 돼요. 한 산에? 한 산에. 오. 공주에서 밤을 재배한 지 50년.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지만 땅이 바짝 메말라 있지 않아서 밤 생산은 최적지입니다. 좋은 밤 고를려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밤을 이렇게 보면은 어. 만져서 이렇게 딱딱하네.